이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참 다양했습니다. 고고쇼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아주 멋지게 상승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개별 종목장 계속 진행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은 앞으로 좀그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섹터나 가벼운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오늘 뭐 뉴스상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과 그 LG 화학과의 그 관계에서의 이제 특허 분쟁이 좀 해소됐다는 호재하고, 또이그 코로나 재확산 문제와 관련해서 진단 키트에 대한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이 개도국 증시의 뭐 중심 축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이제 과열권에 들어갔고, 또 이것이 중국의 긴축을 포함한 타이트한 그런 금융시장 운영이 진행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최근 뭐 2주일 만에 저가를 하방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 경기보다는 중국 경기 사이클에 더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1차 유동성 장세가 끝난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우리 대형주들의 상승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일시에 다 지난해 연초까지 올해 연초까지 다 반영이 된 결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 일라면은 뭐 수급 상황의 부진이나 이런 부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중국을 포함해서 긴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경기 고점은 우리는 개도국을 포함해서는 5월에서 6월 정도, 미국의 경우에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니까 우리 지수 고점도 아마 5월 초 정도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겠으나 추가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박스권 전고점이 넘어섰다고 해서 또뭐이 지난해처럼 급등할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여기서부터 좀 올라온 종목들은 그동안에 매도 못했던 종목들은 현금화를 좀 하시고, 그리고 높이 올라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을 좀 하시고, 새로 발굴되는 섹터들, 개별 종목 섹터들은 오히려 무릎이나 또는 발목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 시장 정리 명쾌하게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동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적중률은요? 네, 꽉 채워주셨습니다. 100% 기록해 주셨네요. 오늘도 모든 종목의 흐름 맞춰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 10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2차전지 빠질 수가 없겠죠. 1, 2위를 연이어 메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K 컨텐츠, 웹툰 관련주 모두 콘텐츠 관련주가 또두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받은 종목도 있었고요. 가상화폐 테마도 오늘 핫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의 호황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위 차지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도 오늘 주목받았고, 재택근무주 어떤 이슈로 올라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모든 종목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면요. 1위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11%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2차전지 대장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보여줬고요. 포스코케미칼도 2차전지 종목들 뛰어오르면서 함께 수혜를 입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시젠, 코로나 4차 재확산이 발생해 가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또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원미디어, 이틀 동안 40% 넘게 급등해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또한번 상한가에 안착을 보여줬습니다. 미스터블루 9%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북미 진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DPC가 계속해서 또 주목받고 있네요. 7%대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비덴트, 빗썬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 수혜를 연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또 대규모 수주, LPG선 수주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미약품 또 국제암학회에서 어떤 발표를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소프트캠프, 재택근무 관련주지만 오늘은 또 이재명 테마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럼 한 종목 한 종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당연히 2차전지 짚어봐야겠죠?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이어지던 SK와 LG의 배터리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오랜만에 관련주들이 웃음꽃을 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분쟁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빠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제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속에서 유럽도 이제 많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배터리를 이제 아시아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나 전략 차원에서 사실 위험이 크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역시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터리 시장은 뭐 레드오션화 되어가는 그런 구조라 구성장이 계속되지만은 결국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소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돼서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소송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했지만은 재료가 이제 노출됐다 이렇게 보고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이미 노출됐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오늘 급등했지만 내일장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3위를 차지한 시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진단키트 관련주 연일 상승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한 발언으로 혹시 또 호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스탑 의견을 스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 시젠 같은 종목이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 40만 원 근처 언저리에서 지금 10만 원대 중반 정도 이제 빠졌었거든요. 아, 3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시젠이 지금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어쨌든 그 4차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미국이나 또는 그이 영국이나 이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백신이 물론 우리나라는 연말까지도 뭐다 맞게 될지 어쩔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백신 나온 이후에 진단키트 종목들의 시세라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제한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한번 파란불을 켜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미스터 블루입니다. 카카오가 북미 시장을 또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북미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파스 미디어 경영권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요. 무협만화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작가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미스터 블루가 이에 따른 수혜를 입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이 종목은 뭐 M&A나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K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오늘 대형미디어 상한가 근처까지 또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쪽이 그 한류 소비재 또는 한류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있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까지는 더갈수 있다고 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잘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웹툰 시장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는데 이 북미를 타겟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북미 매력적인 시장인가요? 뭐 일단 최근 들어서 그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그 웹툰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마랑 마찬가지로 약간 네. 다소 이제 문화적인 그런 그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 웹툰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플랫폼의 경쟁도 또 중요하지만 콘텐츠적 측면에는 현지화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영어권에서 진행하는 어떤 웹툰은 또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의견을 드렸었고 이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의 아시아권이나 이런 쪽의 또 강점 그리고 영미권의 문화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도 결국 그 과거에 이제 만화의 영웅 만화의 최대 그 시장 미국이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거, 이 한국, 이 우리 것이 뭐 세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현지의 어떤 문화에 적응하고 그쪽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유통하는 것들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도 또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웹툰 콘텐츠 시장에서 문화 차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 절차만 잘 극복해 낸다면 더 큰 시장에서 성행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제약바이오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지금 AACR 2021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죠. 이번 암학회 행사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33번째 신약 롤론티스의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한미약품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일단은 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에 뭐 못 갔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저점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약주와 이제 바이오는 좀 다른데 제약주는 과거 음식료와 함께 그 소위 대형주가 안 가고 내수주가 갈 때 좀 올랐던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한미약품은 소위 그 지난해 코로나 때 별로 시세를 별로 못 냈던 종목이라서 신약을 기반으로 한 상승 시도는 또 한 차례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을 드렸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 레벨이 되어 메모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38만 원 정도 언저리에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 강하니까 그 정도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38만 원 선 기억해 주시라라고 또 조언해 주시면서 코로나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AACR 2021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까요? 끝날 때까지? 뭐 일단은 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죠. 대선 테마도 5년 만에 한 번씩 오듯이 네? 예,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 암학회만 되면 또 설왕설래 하거든요. 예, 물론 뭐 농담으로 그 암학회까지 기다리다가 네,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다면 기회를 이용해서 관련 종목들의 슈팅이 뉴스 함께 오를 때 고점에 차익을 잘 하시는 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로 한 차례 올랐을 때 잘 차익 실현 해내는 그러한 시기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들리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코로나19로 한창 핫할 때 그때 봤던 종목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그 외 임원 4명이 중앙대학교와 인연이 있어서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고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재택근무로 가는 것은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 종목은 사실은 소프트캠프는 테마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정고점 정도까지는 뭐 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잠깐 봤으면 좋겠는 것이 직전 고점이 지금 넘어가는 5,000원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매물이 나올 건데요. 혹시라도 여기
거리를 터치하면 절반 매도,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에라도 이 종목이 지금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참고해서 5,000원이 혹시라도 부러지게 되면은 입찰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 말씀드렸던 그 과거에도 이제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 여기가 이제 돌파가 돼서 위로 가는 것은 우주 돌파라고 하는데 올라가다가 이 몇 차례 여기를 저항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놀부 고점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오면 팔기 싫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자리가 되면은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탈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면 팔기 진짜 싫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저 위에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자리는 두 번에 걸친 여기 펠리오가 났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서 여기 올라올 때는 입절 라인을 잘 잡고 이제는 그 자기 관리, 위험 관리도 잘 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펀더멘탈이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택 관련주 또 온라인 교육 주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수혜 섹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은 좀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재택근무주는 이제 제로 소멸로 봐야 될지 들고 있어도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쪽 섹터는 대충 다 그 작년에 시세를 낼 만큼 다 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재택근무를 포함한 언택티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이제 시세를 낼 만큼 다 냈고 이 여러분들이 잊지 쓰면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는 이제 백신이 없는 시절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우리나라만 백신이 좀 늦은 것일 뿐이고 해외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이 선진국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작년과 올해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재택근무 관련 종목도 좀 제한적인 반등이나 또는 반등을 이용해서 그동안 매도 못했던 기회를 잡아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반등할 때 매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봐야겠죠? 확인해 보면요. 네, DPC와 비덴트는 스탑 주셨고요. 시젠도 스탑 주셨고 포스코 케미칼도 스탑 주셨습니다. 오늘 5대5로 갈렸네요. 그러면 빨간불을 켠 5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뭐 오늘은 그 조금 방어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스웨즈 운하와 관련돼서 또 그 배가 이제 일제예요. 일본에서 만든 배가 또 사고를 쳤는데 그런 그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그 이 일본의 경우엔 조선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또 통합을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과거에 LNG선은 일본이 잘 만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산이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호재를 기대 삼아서 물론 이제 이 조선 산업은 과거와 같은 빅사이클은 아니에요.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술적인 우위와 품질력 우위, 납기 우위를 토대로 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본이 몰락하는 그 자리 한국이 다 채우게 될 것이다. 또 중국 대비해서는 이제 품질이나 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이 종목은 목표치는 16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도 세워주셨고요.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오후 5시 무료 방송을 준비해놨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이 그 지금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이상하고 중국 경기 사이클도 이 테이퍼링을 포함한 긴축에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우리 증시도 과거에 중국 증시에 더 가깝게 움직였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종목에 대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본격적인 정치 시즌에 온 정책주와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오후 5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코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